보도록 할게요. 아이의 거듭제곱이에요. 거듭제곱. 우리 6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고1 수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죠. 6-2번 풀차례. 6-2번. 6-2번은 이제 쓸게요. 1 더하기 2i 더하기 3i의 제곱 더하기 4i의 3승 맞아요? 어디까지? 쭉쭉쭉 100이 나와요. 100 i의 99승 더하기 101의 i의 100승 얘를 간단히 해야 돼요. 얘를 간단히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규칙 없이는 풀기 힘들어요. 그죠? 우리 배웠던 게 뭐예요? i1부터 i2승, i3승, i4승 얘네가 규칙적으로 묶이죠? 그죠? 걔네가 규칙적으로 묶여요. 그러면 어저께 하던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 4개씩 묶을 거예요. 1은 없으니까 1은 빼고요. 1 더하기 어떻게? 2의 i 더하기 3의 i의 제곱 더하기 4의 i의 3승. 그럼 여기 있는 건 5겠죠? i의 4승이 되겠죠? 그죠? i의 4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말을 안 해도 어떻게 할 거예요? i의 4승으로 묶어낼 거예요. i의 4승으로.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i의 원래 5승이었을 거 아니야? i 하나는 남겠죠? 숫자는 6일 테고 i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7이겠죠? i의 제곱일 테고 8이겠죠? i의 3승일 테고 9겠죠? i의 4승이 될 거예요. 그죠? 쭉쭉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거 정리를 할 거예요. 마지막 거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잘라야 되겠니? 4승으로 하면 100에서 4개를 빼면 90. 6이죠? 맞아요? 96. 100, 99, 98, 97. 199, 98, 97. 그죠? 맞죠? 96이에요. 96으로 묶을 거예요. 96으로. 응? i가 기준이야, i가. 이걸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뺄 거라고? i의 96승으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얘 숫자가 뭐니, 여기? 응? 계산해봐. 이게 하나 지금. 이 숫자보다 이 i 제곱이 더 작잖아요. 거듭제곱이 이 앞에 숫자 개수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오, 대단해요. 초딩. 그죠? 99 i의 제곱 더하기 100. 그죠? i의 3승. 우리 101까지 있어요. 숫자는. 그죠? i의 4승. 이렇게 하면 얘랑 얘랑 하면 100승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힌 것을 알아요. 얘, 지금 이 새끼 다 1이지요? 1이에요, 1. 얘는 1 더하기, 얘는 2i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인 거 알죠?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아, i제곱, 그죠? i의 3승은 뭐라고? 마이너스 i. 그죠? 4는 뭐라고? 1. 그죠? 맞아? 더하기, 얘는 1이니까 안쓸 거예요. 6i,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i. 얘는 9.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는 1, 그지? 얘는 어떻게 돼? 98i.
얘는 마이너스 99, 얘는 마이너스 100i, 그죠? 얘는 101, 그죠? 우리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얘랑 얘 빨간색이 얘랑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i죠? 그죠? 얘랑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i예요. 얘랑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i예요. 얘랑 계산하면 뭐니? 2죠? 2죠? 얘랑 계산하면 2예요. 그죠? 얘랑 계산해도 2예요. 선생님, 규칙이 있어요. 이게 이 가로로 친게몇 덩어리일까요? 우리 초딩도 할수 있어요. 빨리 얘기해라. 우리 초등학교 6학년도 할수 있어요. 이게 몇 덩이에요, 이 가로가? 응? 24예요? 왜 24예요? 틀렸는데. 25개죠. 100 나누기 4. 25. 짜증나는 스타일이구나. 4개니까 100 나누기 4. 25. 힘들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25 곱하기 마이너스 2i 더하기 2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가로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럼 이제 하면 돼요. 1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50i가 되겠죠? 그죠? 얘는 50. 그죠? 50. 얘를 계산하면 51 마이너스 50i 이렇게 되겠네. 자, 규칙을 찾아서 정리를 했을 뿐이에요. 그죠?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계산한. 당황하지 말고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우리 초등학생한테는 마이너스 개념이 별로 안 나와서 좀 부담스러운데 그냥 하자. 응?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원래 이, 우리 초등학교 하는 학생들은 이걸 안 배웠는데 이 루트라고 그랬잖아요. 거듭 제곱 배웠잖아요. 우리 처음에 거듭 제곱 공책에서 한번 정리했는데 거듭 제곱이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된다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될때 얘만, 이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그래. x를 뭐라고? a의 제곱근이라고 그래. 2를 제곱하면 뭐가 돼? 4가 되죠? 두번 하면. 4의 제곱근은 뭐야? 두 개야, 두 개. 맞아? 4의 제곱근, 일로 거꾸로 가는 건두 개야. 얘도 될수 있고, 얘도 될수 있어. 그죠? 맞아요? 4의 제곱근, 얘, 그전 4의 제곱근이 되는 거야. 이 루트라고 그랬어. 근데 이 루트 안에는 우리 마이너스는 안 들어가는 걸로 배웠었거든요. 절대 안 들어가는 걸로 배웠었거든요. 근데 우리 허수를 배웠잖아요. 그죠? i가 뭐라고? 제곱해서 뭐가 된다고?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우리, 그죠?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며? 그래서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그지? i의 정체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 a 자체가 0보다 커. a 자체가 0보다 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건. 그지? 얘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그랬어요? i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 i가 된 거예요. 아,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죠?
A만, 루트 A는 그대로 있고, 여기 루트 마이너스 1은 I로 빠져나간 거요. 됐죠? 쉽죠?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그죠? 두 개다. 얘랑 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뭐가 된다? 얘의 제곱근은 얘와 얘가 된다. 그죠? 얘의 제곱근은 이게 되듯이, 그지? 응? 제곱근은 루트를 씌워준 거랑 똑같아. 얘를 루트를 씌워준 거랑 똑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얘에다 루트를 쫙 씌워주면 어떻게 돼? 얘도 될 수도 있고, 얘도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인데요. 이둘 다,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이거를 제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마이너스 같은 거 없는 거야. 마이너스 같은 거 없는 건데,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이 경우에, A가 0보다 작고, 이 루트 안에 들어간 두 개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반대죠? 이거면,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 둘다 0이면, 그죠? 0이면 또 같아지지? 아, 여기다 다0 넣어봐. 같아지잖아. 같아지잖아. 아, 여기다가 A 대신 0 넣고 B 대신 0 넣어봐. 다 같아지잖아. 또, 요거면, 이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또는 A가 0이어도 되죠? 단, 이 분모는 0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음수의 제곱근의 계산, 요거 한번 해봅시다. 너무 어렵죠? 초등학생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음수의 제곱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 쓰도록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초등학생이라서 힘들어요.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두 개는 곱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3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가 돼 있고요.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제곱을 잘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책 봐봐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루트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4가 있고요. 더하기 루트 그 하고 마이너스 3이 들어 있고요. 여기는 3이에요. 얘를 계산하래요. 우리 그 음수 제곱근의 성질의 공식을 볼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책에.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똑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하고 4랑 3을 곱해주면 되겠네. 4, 3, 10이 되겠네. 맞아요? 맞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자, 이제 해보자. 뭐 이거만 알아? 이거밖에 없어 배운 거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다른 거 없어야지.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는 거야. 그죠?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예요? 밑에 있는 건뭐 그대로 써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것도 우리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안 봤나?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뭐예요? 얘랑 얘는 차이가 뭐지? 얘는 이거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두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25가 되겠지? 얘는 어떻게 돼? 루트 25가 되겠지? 맞아?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이 그대로 써주고. 얘는 5를 두번 제곱한 거에 마이너스가 있을 뿐이에요. 맞아요? 5를 두번 제곱한 거야. 마이너스가 아니야.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요?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해준다라고 그랬죠? 맞아요? 맞잖아. 두개 곱해주면 돼요. 어떻게? 저 안에다가 더하기 해주고, 루트 안에다가 얘랑 곱해줘. 마이너스 9겠네.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두개 곱해준 거다. 그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 곱셈이니까 얘는 얘끼리 하는 거죠? 이 더하기잖아. 우리 6학년 때. 6학년 아이들도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분모끼리 곱하는 거죠? 우리 분모끼리 곱하는 거잖아. 그죠? 이 안에도 0보다 작고 이것도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루트 25 곱하기 4가 되겠네. 맞나요? 괜찮아. 그죠? 응?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다시 써볼까? 얘는 이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 마이너스는. 엄밀히 말하면. 이 전체에다 곱해주는 마이너스지? 아, 이 마이너스랑 틀리잖아. 이거는 밑에부터도 되고, 가운데부터도 되고, 위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얘 다시 쓰면 이렇게 쓸수 있나? 얘가 이렇게 써줘도 돼? 마이너스? 해주고, 이렇게 써줘도 문제 없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뭐 배웠어요? 분자가 0보다 크고 분모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그랬어요. 책에서 뭐라고 배웠다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 어떻게? B가 이렇게 생겼어.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그죠? B분의 A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어. 이 경우에 해당되잖아. 이 안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줄 수 있어? 다시 써야 되네. 그죠? 일로 와야 돼. 그지? 얘는 참고만 하는 거고. 마이너스고 이게 2 마이너스고 저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의 루트 한 번에 치고, 그지? 얘는 뭐가 되는 거요? 얘가 뭐가 돼? 응? 마이너스 2분의 12 이렇게 되나? 맞잖아. 그치? 맞지? 마이너스가 맞네. 얘 그대로 있는 거야. 그치? 그대로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더하기 루트 25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00.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니야. 그치? 맞죠?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얘는 어차피 플러스 되지. 이렇게 요 안에 것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 계산하면 얘는 플러스니까 요 안에 거 하면 요 안에 것만 보면 마이너스 6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거잖아. 마이너스 6 아니야. 그죠? 얘는 루트 100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25랑 같은 거예요. 아, 이거랑 같은 거야. 어? 그럼 약분 돼? 25, 25 약분 되잖아. 그죠? 25, 25 약분 돼서 얘는 뭐만 남아? 마이너스 루트 4만 남아요. 얘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9 나와요. 그러면 얘 우리 뭐라고 그래? 6i, 그죠? 루트 6i, 그지? 얘는 마이너스, 뭐라고 그래? 2, 그지? 어려워? 4에다가 루트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2. 얘는 뭐예요? 뭐예요? 플러스 3. 아이. 어려워? 3i 곱하기 3i가 뭐야? 루트 쉬운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지? 루트 쉬우면 저게 되잖아, 딱. 그죠? 그러면 우리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6 i가 될 거야. 일단 오늘은 가자.